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지 절에노에 가는데 115회차 선혜지입니다. 대반열반경 범행품에서는 꽃빛은 찬란해도 지고야 마는 것,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지 않으리, 덧없는 깊은 산을 오늘 넘어서 헛된 꿈꾸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으리, 저희 스님의 저서 현대생활불교법회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절에노에 가는데 제2장 여기에 오단바라 피었네 김보연 선혜은님의 생활 속의 천수경을 공부하며를 살펴보는데요. 벽암록에는 좋은 일 있는 게 좋은가 라는 화두로 호사불려무가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좋은 일을 바라지만 알고 보면 좋은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생은 살을 만들고 행복은 불행을 만들고 기쁨은 슬픔을 만드는 것이니 생이 사요 행복이 불행이요 기쁨이 슬픔인지라. 좋은 일도 결국은 인과를 만드는 것으로 없는 이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걱정, 근심의 원인인 집착이라는 겁니다. 세월은 길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짧게 만들고 세상은 넓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좁게 만들며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숲을 바라보니 적적한 것은 내 마음일 뿐이지 숲이 적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 제세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한 장자가 친구의 배려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장자는 자신은 죄가 많아 세상을 잘못 살아온 탓에 부처님 뵐 자격도 없고 바르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하였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장자에게 만일 여기 50대 수레의 분량만큼 마른 집이 가득 실려 있다면 이것을 태우는데 얼마만한 불씨가 있어야 하는가. 그러자 그 장자는 불씨돌에 불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렇네, 만일 그대가 백겁 동안 쌓은 죄가 있더라도 그 마른 풀을 태우듯이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면 모든 죄업을 말끔히 없앨 수 있는 계라네 하셨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만 깨끗이 닦는다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면 모든 악업 중죄를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한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움직이니 한 마음만 잘 다스리면 어떠한 악업 중죄도 없앨 수 있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붕고초 멸진무유여. 백겁 동안 쌓은 죄업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라는 놈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본래의 자성이 없는지라 죄를 만든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또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 역시 인연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 인연의 공한 도리를 알면 마음과 죄가 함께 공해지게 된다는 것인데 죄의 씨앗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자성 없는 모든 죄여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네. 죄와 마음 모두 없애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이 경지를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죄는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니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지고 죄와 마음이 다 없어져 두 가지가 모두 공해지면 이 경지를 진참회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지지 말라거나 제업의 가부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억지로 자신의 허물을 감추거나 남을 속이며 업장을 가중시키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서 업장을 풀고 선행을 하여 맺혀있는 원결마저 풀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선도 악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물을 들이면 선해지고 악한 물을 들이면 악해지고 깨닫기만 하면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자성을 찾게 되는 것이니 허공의 경계인 마음을 알고자 하면 괜스레 빌고 매달리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기의 이치나 지혜의 공한 이치를 터득하여 마음속에 끼어있는 구름을 제거하고 스스로 마음의 찌든 때를 벗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걸림으로 괴로움이 있었는데 천수경을 공부한 후 이 도리를 알고 한마음 바꾸니 편안해졌습니다. 내 마음으로 지어 내 마음을 괴롭혔지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읽거나 들을 때 부처님의 말씀의 행간, 의미를 알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미묘한 법문이라 그 의미를 잘 알기 어려운데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스님 발음불법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김보연 선혜은님의 생활 속의 천수경을 공부하며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스님의 은사스님이신 영운당 백우관 환진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은 사람은 바람소리, 물소리가 모두 부처의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무일물인데 팔식의 무명에 걸려 열애지가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팔식의 암구를 소탕하면 생사후탈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산에는 내가 있고 절에는 내가 없다의 저서에서 옮겨왔습니다. 절에는 왜 가는데 115회차 선해지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